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첫 주말,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비서가 절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부산 지역 해수욕장에는 2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넘실대는 파도 따라 튜브 행렬이 함께 춤을 춥니다. 탁 트인 바다는 물놀이 인파가, 뜨거운 백사장은 썬텐족이 차지했습니다. 바닷물에 몸을 던지며 더위도 함께 날려버립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체육관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가 놀러 왔는데 이제 파도도 진짜 너무 세고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진짜 너무 많아서 간만에 제대로 된 휴가 보내는 것 같아요. 피서철이 절정에 접어들며 부산 곳곳은 여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모래가 너무 뜨거워서 발바닥이 탈 뻔했어요. 아, 그리고 밤에는 뭐 술 먹고 놀아야죠. 오늘 부산의 낮 최고 기온은 32.7도, 사상구는 35.4도, 북구는 35도까지 치솟으며 엿새째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불볕더위 속의 해수욕장에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부산 바다축제까지 열리면서 피서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바다 분수 위에서 난데없는 물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살수차와 물총을 쏘며 공연을 즐기는 물의 난장은 부산 바다축제 인기 행사입니다. 오는 6일까지 광안리와 다대포, 송도 등 부산 5개 해수욕장에서 매일 다채로운 축제가 이어집니다. 내일도 부산은 32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